오늘 시편 43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3편을 통해서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오늘 시편 43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판단하라고 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어제 42편에 나왔던 두 번을 연거푸 5절과 11절에 말했던 동일한 말씀이 오늘도 5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나 또 자기 자신에게나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심중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의 심중이 주여 나를 판단하라라고 말할 만큼 그는 비록 죄를 짓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겨가서 요단 건너가서 있는 그 상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그렇다면 지금 거죽으로, 외모로, 외적으로 판단할 때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그는 마치 죄인과 같이 된 사람이요, 그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간 사람이어서 사실 하나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볼때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이것이 다릅니다. 자, 다윗은 이와 같이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구원이신데 어떤 구원이시냐 하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지를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를 지었을 때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판단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두시되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보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내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어려움이 오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모든 일을 하시죠. 어찌하든 자식이 속을 썩여서 어려움이 오던 뭔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히셨고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셔요. 아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지금 벌하셔서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야 나는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주께서 나를 반드시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것을 알고 믿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내게 이루시기를 들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죽게 있나이다. 그 말이 요 나를 판단하시되라는 요 말 속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뭐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우리가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저들이 나를 송사하고 저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을 주님이 변호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변호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그러니까 변호사를 보내어서 주님이 나를 변호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누가 변호해요? 예수님의 피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나를 변호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다시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기도해요.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의 심령이 탄식하게 될 때에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입술이 떨리는 심령이 떨리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 마음을 우리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죄를 사해주시는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호하는 영원한 변호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고 또 마귀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할 만큼 내 심령이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저들이 나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나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저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저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줬어. 저는 내 사랑이야. 저는 내가 택한 자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변호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 지금 자기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대적한 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와 같이 쓰임받는 간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의 친구요, 그의 모사였던 아히토벨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하여서 불의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등을 돌려서 압살롬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고 있는가요?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정말 상황 속에 놓여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진노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의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도말되어지고 내 불과 깨끗이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내 허물을 다 도말하여 버린다 한 말씀은 지나간 죄값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지은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피해 들어가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가 다 가리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시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죠?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감사해요. 전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우리 지은 죄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뚝불뚝 내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 내 고집. 그래서 내가 올라오는 이 모든 게 죄인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그는 자기가 2절을 보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죄짓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죄를 비록 졌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이 연약해서 순간에 그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말씀 중에 시편 7편 8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라고 말해요. 그렇게 다윗은 만민을 판단하시는 심판주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야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 이것은 다윗이 말하고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 앞에 성실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성실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살고 있습니까? 시편 26편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또 말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판단함을 받고자 할 때 그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가 완전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일에 내 나름대로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함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완전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완전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완전함. 그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그 앞에 순복한 것. 이것이 그가 완전하게 행한 행함이에요. 그가 참고 기다린 것이 완전하게 행한 행함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행한 것이 완전하게 행한 행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 완전함.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의.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에서 나오는 의. 내 의로 요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의로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의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판단하소.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판단하시되 다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래서 간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불을 행하는 저런 자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고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로 힘을 얻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의 안에서 내가 완전함으로 행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행하려고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기에 혹 내가 범죄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니 주님께만 판단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고 주님께만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이만큼 깨끗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그래서 비록 쓰러질지라도, 비록 한순간에 또 죄를 범하고 또 범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 그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판단을 받되 어떻게 판단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판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판단을 받되 사람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체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거죽으로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 체면 문화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자식을 어떻게 볼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난리를 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떳떳한 이런 남편, 떳떳한 아내,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나 자신도 남편들도 그래요. 내가 아내한테 보이기에 떳떳한 남편이기를 원하고 자식에게 뭔가 그럴싸한 아빠이기를 원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이 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왜?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할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시작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을 때 움츠러들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상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나아가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숨은 사랑,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숨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취장하고 외적인 것을 꾸미고 외적인 것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영의 사람, 속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사는 자라면 깨끗이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니 나는 아무리 허다한 죄를 졌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공의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공의의 십자가 앞에서 판단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라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다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의 앞에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나는 공의 그 의를 떠나서 불의한 자에게 간사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죠. 마귀에게 속해진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왜 마귀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 구원을 힘입어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윗이 지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는 주님의 힘을 그가 덧입고 그 안에서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으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주님의 힘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힘을 입는 건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과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다윗이 지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 줄 수 있는 것,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힘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를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이 모든 전신갑주는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덧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신성함으로 내가 덧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항상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검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방패가 되어지고, 그 진리를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항상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 살 때에 전신 갑주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셨다면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 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말씀할 때 언제? 네가 어디 전신갑주 입었니? 라고 말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힘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 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주의 진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해요. 나를 인도하신데 어디로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냐. 그 다음 말씀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되 주님이 계신 성산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서 나아가요? 대제사장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가 에봇을 입었고 그 안에 뭘 둬요?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갖고 나아갑니다. 우림이 무슨 뜻이에요? 빛, 둠밈이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완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게 뭘 힘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을 때만 우리는 빛을 입은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완전함에 이른 자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라는 말은 우리도 똑같은 이런 기도가 드려야 될 기도인 거예요. 주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게 보내셔서 그분이 나의 빛과 나의 완전함이 되어주셔서 우림과 둠밈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림과 둠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그 전신갑주 의에 옷을 입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그 안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갖지 아니하면 빛도 없고 완전함도 없고 진리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의 빛을 내게 보내소서.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소서. 말씀을 내게 보내소서. 이 말이죠.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의가 되어지고 나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시편 25편에 말해요.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주의 도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알게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 길,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성경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이 모든 성경을 풀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려면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어떠한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아멘.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게 내게 유익한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지도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망할 것은 책망대로 드러나고 깨달아 할 것은 깨달아 알아줘야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빛과 진리를 우림과 둠임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종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건 그 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기도로 그분을 늘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4절과 5절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 그러니 그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지금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는 반드시 나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는 나타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야 해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이제 아셨죠? 어디로 가야 돼요? 부지런히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그 도를 내가 알고 그 길을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도 그건 흔들릴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내가 판단받을 수 있느냐를. 허다한 죄를 졌어도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너는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왜? 네 안에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으니까. 네가 그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니까 하면 끝.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죄 없다 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힘입으니, 내가 그 십자가의 의를 힘입으니,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의롭다 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난 의로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매일 있어야 되죠. 항상 있어야 되죠. 결단코 그 피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뿌림이 내게 늘 있어야 의롭다지.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시편은 우리 심령으로,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나도 찬송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복받은 자입니다. 자,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판단받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는 자인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하기를 구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어지기를,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판단받는 이 송사로부터 변호하여 주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 세상의 송사로부터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우리의 변호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다 말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감격하게 하옵소서, 감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느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니 그 십자가 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여전히 그 죄를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얻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죄 없다함을 주 앞에 판단받은 자가 된 것을 알아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알아 그 십자가 앞에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 의 안에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림과 둠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대제사장처럼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빛과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니다. 아멘.